단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영적인 세상을 향해서 holy anger를 갖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분노. 도망다니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의 집에 진돗개가 도둑한테는 꼬리 치고 내 친구한테는 월발 짖는다면 아마 짜증나실 겁니다. 그런데 도둑한테 짖고 도둑 못 들어오게 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낸다면 친구들한테는 문제가 아니지만 도둑한테는 그 개는 분명히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문제아가 되세요. 세상에 잡고 있는 세상의 영들에게 문제아가 되세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런 문제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으면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문제아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 속에 서 있기에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의 열매로 결론을 짓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편안에 머물지 마시고요 진정한 평안이신 예수 속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요 종교전쟁하지 마시고요 한 영혼을 향한 사랑. 우리가 커밍스를 왜 합니까? 숫자 늘리려고요? 아니요, 한 영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한 영혼, 그 영혼 주님 품에 다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그 사랑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엔 예수의 심장이 있습니까? Holy anger를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는 그 심장이 여러분의 심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문제 일으키는 게 두려워 그저 주저주저 하면서 그저 오늘 하루 문제 없이 지나는 것에 혹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룩한 분노를 품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문제아로 지키는 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용사들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분노를 품고 거룩한 문제아가 되어 세상이 좋아하는 컴포트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그 영원한 평안 속으로 종교전쟁이 아닌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거룩한 분노를 품고 오늘도 이 문을 나설 때 세상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해 예수의 심장을 품고 그 십자가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실래요? 거룩한 분노를 품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인사 나누세요. 거룩한 분노를 품은 사람이 되십시오.